여러분, 제가 사냥을 하다가 방송하면서 사냥하다가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. 이제 시청자분이 한때 슬방에서 아마 슬픔의 방 10이었죠. 슬픔의 방 10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냥을 하시고 계셨대요. 근데 갑자기 어떤 그 유저가 와가지고,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자린이 비키라고 했대. 비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비키신 거죠. 솔직히 그게 상식적이야.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자리니까 비키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비키겠습니까. 그래서 안 비켰는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두고 봐라고 하시면서 인맥들하고 자기 본캐 들고 와가지고 사냥방이라 해가지고 그 이분이 접으셨대요.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아요? 기혼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슬픔의 방, 좀 자리 문제, 그 자리 문제를 좀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정말 말이 많아요. 제가 예전에 직업 탐방으로 혼쩔러를 좀 이제 직업 탐방을 했지만 그때도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혼쩔러 그거를 홍보를 왜 해주냐 그랬나? 아무튼 그 혼쩔러를 그 아마 혼쩔러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. 왜 싫어하냐면 이게 이렇게 이번 시청자분처럼 아니 자리를 계속 자리 차지하고 사냥도 안 하면서 자리 차지하고 자기 쩔할 공간으로 그렇게 점거를 하는 거잖아. 솔직히 말해서 자기 그 공동의 이제 소유인데 메이플도 아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. 그러면서 이제 오면은 이렇게 막 사냥 방해하고 자기 자리하고 나 나가라 그러고, 그게 뭐 집주인 행세하는 거잖아요. 그게 누구의 것도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. 이게 좀 저는 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정말 뉴비분들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접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이제 이번에 오신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접으셨고요. 정말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기혼 혼쩔 문제, 정말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이게 좀 안타까운 기혼의 현실 같아. 좀 이게 게임이 고이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이제 인맥 데려오고, 이게 이렇게 16년 된 게임이고 성인들이 하는 게임이란 게 믿기지가 않는다. 인맥 데려오고 인맥 전하고 사냥 방해하고 그게 뭐야. 아니 시청자분들이 한때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. 기혼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, 진짜 성인들이 하는 게임 맞냐고 나 언제 한번 들었거든. 근데 나 그 말에 나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없겠더라고. 아 진짜 여러분, 진짜 기혼하면서 네 자리 내 자리 하지 맙시다. 진짜로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. 슬픔의 방도 그냥 자기가 사냥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, 자기가 사냥 안 하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쩔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비켜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. 아 정말 슬픔의 방 문제야 문제 진짜. 나 혼쩔로 그 돈 버는 게 뭐 템을 맞추려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할리저 의심이 든다. 이거를 금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혼 게임 내 아이템을 사려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건지 좀 의심이 드네요. 좀 기혼의 좀 악습이라 해야 되나? 좀 고질적인 문제 그중 하나? 그 슬픔의 방 혼쩔,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필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. 정말 슬픔의 방 혼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에필이었습니다.